이번에는 그 고대 문명의 또 다른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해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고대 도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우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야훼 하나님이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그곳이 바로 우르였어요. 수메르인들이 세운 그 우르라는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이집트인들이 물물 교환을 했다면 그들은 와서 화폐를 만들어서 상행위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상업이 발달했고 농업이 발달했고 목축업이 발달했었어요.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고 이자를 받는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뭐 등비 수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제곱, 세제곱, 또 그 루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벌써 이들에게는 싹트기 시작을 해요. 이들은 이집트에 비해서 이집트가 그 최대 권력자 파라오에 의한 분배 수학이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들은 벌써 상행위에 필요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편제도를 발달시켰고 그다음에 우편제도에서도 재밌는 사실은 편지 봉투하고 편지지기를 전부 다 점토판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집트는 참 편리했죠. 나일강의 파피루스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글씨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그 파피루스 같은 것이 없었어요. 거기에 땅은 그 점토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점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지점토 그렇게 생긴 것이었어요. 황토색 같은 거. 그 지점토에다가 이제 그 펜으로 써야 되는데 어떤 펜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지점토에다가 딱딱한 대나무 펜으로 뾰족하게 깎아서 눌러 쓸 수밖에 없었어요. 눌러서 쓰면서 그들은 쇠기 문자를 만들고 기록하기 위해서 숫자로는 쇠기 숫자 또는 다른 말로 서령 문자, 서령 숫자죠. 그러면 쇠기로 형태인 그 서령 숫자를 한번 보시죠. 그들은 1은 한번 눌러서 썼어요. 2는 두 번, 3은 세 번. 아홉 개가 되면 9가 됐을 때 굉장히 불편하죠. 아홉 번을 눌러줘야 돼요. 10은 그 다음에 옆으로 했어요. 1과 2를 세로로 눌렀다면 10은 옆으로 눌러서 11 하면은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12 하면은 가로로 한 번, 세로로 두 번 이렇게 해서 표시했어요. 그리고 30이 되면 가로로 세 번 누르게 되고 그런 식으로 60진법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60이 됐을 때는 더 그걸 크게 눌러서 썼어요. 그래서 60, 70, 80 해서 그 80이 되면은 60을 나타내는 큰 거 하나와 그다음에 20을 나타내는 가로로 두 개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60진법을 발달시켰는데 그들은 왜 60진법을 발달시켰을까요? 그것은 약수가 많기 때문이죠. 약수 여러 가지 약수가 있었다는 것은 분배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소포타미아의 수학에서 특이한 것은 루트 2를 그들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루트 2는 1.414 해가지고 보통 소수 밑에 셋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소수 밑에 다섯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지점토에다가 그 모든 것을 기록을 하면서 문서를 작성했고 수학 교과서에 만들어서 도형이 그려진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것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기록하였던 뭐 여러 가지 문서와 제고표와 또 이런 것들을 그 했던 것들이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지점토의 좋은 점은 저것이 불에 타지 않고 말랐을 때 나중에 보관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언뜻 보기에는 저게 무슨 책 같은 걸로 보이지 않죠. 뭐 맛있게 구운 배고픈 아이들은 어떤 쿠키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수학 교과서도 한번 보실까요? 저 지점토에 수학의 도형이 그려 있어요. 그들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그 제자들과 함께 학파를 만들어서 논증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거지 중국이나 인도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다 그 정리들을 고대 문명에서는 수학이 발달한 곳에서 이미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썼어요. 물론 문자를 쓰지는 않았죠. AB라고 하는 것. 인간이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수학을 구체물로 생각을 해요. 그 구체물에서 그 다음에 수를 생각하고 수에서 그 다음에는 문자로 넘어가게 되죠. 문자로 넘어갔다는 것은 추상화된 것이었어요. 이집트의 수학, 메소포타미아 그 수학 이런 것들이 전부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로 넘어갔을 때 그들은 이거를 더 추상화시켰고 논증적인 수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었죠. 이 고대 문명의 수학은 그리스 수학의 기초가 된 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의 수학이 그렇게 그 절대 권력자에 의한 분배를 위해서 많은 측량을 위해서 그 기하학이 발달하고 구체적인 그 수학을 했었다면 그것들이 추상화된 것이 바로 그리스 수학이고 논증이 필요했죠.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수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으로 발달한 고대 문명이었고 수메르인들이 세운 도시로는 우루, 니네베, 바빌론 지역들이 있어요. 그들을 그 도시에서 고대 문명을 만들면서 메소포타미아는 더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죠. 문화가 찬란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학이 발달했었어요. 그들은 60진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집트가 10진법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왜 60진법을 사용했을까요? 이집트의 10진법은 손가락이 10개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60진법은 그 손가락을 10번씩이나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왜 복잡하게 사용했을까요? 60진법은 60이라는 수는 약수가 많아요. 2, 3, 4, 5, 6, 10, 12, 15, 20, 30, 60. 60을 나눌 수 있는 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곡식, 농산물을 분배한다든가 또 가축을 분배한다든가 굉장히 편리한 그 진법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60진법을 사용을 했고